네, 라이카 X2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는데요. 먼저 손떨림 방지 기능을 껐을 때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리개 F4의 감도는 ISO 100이고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셔터 속도 10분의 1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러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상태인데요.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에서 이번엔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온 손떨림 보정 기능이 온 되었을 때는 촬영이 두번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손떨림 보정 기능을 껐을 때에는 체크하면서 단한 번만 촬영이 진행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술 문서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손떨림 보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제 추측으로는 두 장의 이미지를 촬영한 후 합성한 형태로 손떨림 보정 흔들림을 최소화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